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 화성. 오늘 20% 지금 상승했는데요. 자,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고, 뭐한 회사인지 전 잘 몰라요. 아까 뭐 AP 위성이랬든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트적인 측면에서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지저분한 종목입니다. 길게 먼저 한번 놔보죠. 크게 올라갔었다가 완전 크게 무너졌다가 이제 돌아서는 정도인데 위에 장기 이평선인 240일 인접하니까 또 들어맞고 저항에 임박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저항대를 참고로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네요. 자, 240일의 저항이 있으니 자, 이 앞전에도 크게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았다는 것은 그래도 상승하다가 밀렸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윗꼬리를 거의 안 달다시피 했으니 이전 상황보다는 양호하게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 직전 고점대인 3,515원대 여기를 이제 좁혀놓고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여기를 빵 치고 간다면 3,800원, 여기 3,836원 여기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으나 만약에 내일 처지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처지면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차익 실현했다가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여기에서 다시 매수, 여기는 또 틀어막힐 테니까 매도, 이거 반복하는 거는 가능.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가 밀리면 이렇게 윗꼬리 달기 시작하면 이것도 매도입니다. 단기 낙폭,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처지는 강도에 따라서 나도 차익 실현 강도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갔다가 만약에 밀릴 때는 여기를 잘 지지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겠으나 이건 워낙 개별적인 그리고 아주 급등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잘 끊어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Dear You. 자, 추세가 아직 전환되기도 전인데 이거는 별로 지금 현재는 관심권에 둘 필요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도 소산이가 물어봤다 하니 아직까지 타이밍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자, 언제 노려야 된다? 아마도 여기 정도 국면이니까 여기 위에 120일 하나 있으니까 다 돌려냈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갈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했다면 그거까지는 가능.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홀딩. 자, 3만 9,000원, 4만원 인근대를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위에 120일 하나 아직까지 있죠. 그럼 이 120일의 장이 첫 번째 관문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 120일 난 조금 전에 이거 그냥 제대로 안 봤거든. 제대로 안 봐도 이게 거의 기본이거든. 120일 가가지고 딱 튕겨 내려온 거 보이지 렉이. 그지? 이 이평선이 그냥 줄줄 꺼진 게 아니라니까? 지지와 저항이라니까? 요렇게 보기 전에도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런데 샀다 쳐도 120일 가면 튕겨 내려올 거야. 일단 여기 저항일 거야. 이렇게 딱 미리 내가 그렇게 시나리오 작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딱 튕겨 내려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딱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지. 지금 현재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처지면 32,400원 저점 깨면 되지 않고 올라타도 39,000 여기 박스권 정도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도 아까
호랑이님이 이야기 한 종목인데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돌파 시도는 좀 나오다가 밀리긴 했는데 그 이전에 뭐 샀던 것 같은데 추세를 자꾸 돌려내기 전에 자꾸 들이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돌아서고 난 다음에 가격을 더 주고 이런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더갈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항대를 살짝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돌파하는 거 보고 아마 샀든 아니면 돌파했다가 밀리니까 일부 차익 실현 했다고 내가 아까 들었는데 나머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노리고 갔겠죠. 자, 그럼 답 나왔네. 밑으로 추가를 안 쳐줘야 되고요. 추가를 쳐지면 추세 전환 실패니까 별로고 올라탈 때는 여기 120일 권역인 14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 매수세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 조금 더 놓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타이밍 잡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KTNG가 최근에, 그죠? 큰 범주에 음식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닥터K가 이런 부위에서 관심 가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어중간하게 이런 데서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낸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는 것은 모멘텀이 없으면 돌려내기 힘듭니다. 솔직히 뭐 KTNG에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크게 뭐 KTNG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으니 그냥 추세적인 측면이나 그죠? 그런 패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워낙 뭐 KTNG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이 쭉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연기금 별로 안 들어오네요. 그죠? 어쨌든 기관이 또 며칠 사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추세 다 돌려냈고 이런 포인트를 노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어떤 포인트? 이런 포인트. 저 지지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다른 케이스 없느냐? 어저께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최근에 또 의류 쪽이 괜찮산 발음이 안 되네. 괜찮습니까? 영어무역처럼 이렇게 돌려내니까 가잖아. 돌려내니까 이거는 돌려냈다가 휘청휘청 했으나 다시 돌려냈죠. 이렇게 돌려낸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필라 홀딩스는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어저께 여기서 보면서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240일 하나만 딱 돌려내면 이거 완전 상승 추세네. 이거 참좀 그렇긴 한데 이거 관심 한번 가져봐도 될 만한 정도는 된다. 그죠? 이 연기금이 많이 사들어오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기관 외국인 채권 좀 사들어와요. 그럼 관심권에 딱 두고 있다가 이렇게 240일 돌파하면 같이 따라가도 되고요. 올라타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더 기다렸다가 이런 날 왜냐하면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거거든. 위에 저항은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 돌파하고 여기서 잘 크게 안 밀리고 잘 버티기 내고 올라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충분히 한번 들이대 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밀릴 땐 여기 마지노선으로 해서 추가했다가 반등하면 적당히 챙기고 나오는 박스권 매매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일단 못 샀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아래 윗꼬리 돌지 달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더 치고 갔다가 눌려준다든지 이런 포인트 이제 240일을 저항 역할이 아닌 지지로 밑으로 깔아놓고 밑에 이평선들 다 올라오는 상승 추세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지금 가격대 정도 관심있게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페일라 홀딩스 수급도 괜찮고 최근에 트렌드가 의류 쪽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니까요. 의류 그리고 음식료 쪽에 KTNG는 아주 보수적이고 그냥 배당 이런 쪽 성량에 베팅하는 분 이런 분들 참고로 하실 만한 정도 위치고 오늘
그래도 가격이 올랐으니 당장 사시면 안 돼요. 조금 내려올 때 케이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봐요. 하나, 둘, 셋, 넷, 사. 네 살에, 오, 그쵸? 피곤해서 좀 말이 헛나오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근에 너무 무리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그래도 스트레이트 올라왔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정받고 이렇게 올 때, 여기 권역으로 올 때, 관심 있게 가져보시라. 84,000원권. 그럼 이평선에 이렇게 쑥 올라올 겁니다. 여기 정도에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2,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때는 들어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여기 밑에서 자꾸 들이대려 하지 마라.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면 답도 없다. 그렇게 답도 없는 종목,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종목, 그죠?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네이버, 카카오, 현,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이거 저점 깨려고 막, 그죠? 삼성전자. 다른 종목 그렇게 잘 가는데 못 가요. 그죠? 여기서 뭐, 이제 저점 형성했으니,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아, 이야기했던 사람도 많은데, 그럼 여기 깨지면 던져라고 이야기해줘야 될 텐데, 지금 던지는 건 의미 없다, 하는데, 몇 프로 더 빠졌습니다. 여기부터. 뭐가 의미 없어요. 그죠? 던져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돌려내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돌려내고, 돌려낸 여기 가격에서 여기 가격보다 사면 훨씬 그래도 나아요. 나중에 한번 지켜봐요. 그죠? 근데 여기 저점이라고 샀다 쳐요. 그러면 여기 저항에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고 매도도 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깨질 때, 아유, 버티지, 버티지 하니까 그냥 땅굴 파는 겁니다.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땅굴 파고 있습니다. 그죠?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추세 안 좋을 때는 별로입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원투 쓰리 안에 있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 땅굴 파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언제적 네이버 카카오입니까? 땅굴에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졌잖아요. 그죠? 추세 돌려냈습니까? 못 돌려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 이전에 이렇게 돌려낼 때는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죠. 왜? 낙폭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심 가져서 여기 샀으면, 여기가 무너지면요,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안 줄이니까 어떻게 된다? 줄줄줄줄줄 싸고 내려간다니까. 상승 추세 전환 실패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버팅기고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강하게 이러면서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야 되는데 못 돌려내니까 밀리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나왔으니까 셀트리온까지 한번 봅시다. 예시가 되니까. 셀트리온은 여기 구간 보면요, 열라 하락하다가 여기서 딱 돌려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져도 돼. 딱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질문했잖아요. 14만원에서. 여기선 저는, 저는 안 삽니다. 그런데 잘, 며칠 올란 이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16만원권에서 밀릴 것이다.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내려왔을 때 재반등 구간에서 다시 사놓으라.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귀딱지에 못이 박히겠습니다만, 16만 인근 가니까 밀립니다. 가만 보고 있지 말고 밀릴 때 적당히 챙기고요. 다시 여기 사놓으라 말이죠. 여기서 다시 밀린다 싶으면 또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고요. 뚫었죠. 닥터케이는 17만원. 여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럴 때안 사고 돌려내고 눌려주는, 여기에서 사겠다. 관심 있다. 왔죠? 17만원, 19만원까지 갈수 있다, 여기 위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평선 저항. 그죠? 저기를 목표로 가는 겁니다. 진짜로 가요, 여기 19만원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몇번 터치 하면서 저항 돌파 시도 나오죠? 그러다 강하게 뚫어버린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박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여긴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은 것을 빌미 삼아. 그죠? 여기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공매도들도 좀 들어왔고. 또 조금 뭐,
되게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세 돌려낸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 그 반드시 여러분들 잘 관심 있게 눈여겨 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렇게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게요.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